신은 황실과 사직을 위해 절퇴를 다한 것뿐이옵니다. 허나 다른 사찰들에서 가만히 있겠소? 폐하 성년을 거두시옵소서. 승려들 또한 황상폐하의 백성들이옵니다. 저들이 황상폐하께 항거를 하온다면 신이 저들을 반역죄로 다스릴 것이옵니다. 위형, 아니 어쩌자고 벌집을 들쑤셔놓은 겐가? 벌집을 들쑤시다니요? 사찰은 고려를 떠받드는 기둥 아닌가? 아니 어쩌자고 기둥에다 불을 질렀느냐 이 말일세. 당장 승려들에게 사죄를 하고 부처님 앞에 참회를 하게. 형님, 그따위 말하려고는 당장 나타나시오. 뭐야? 난 참. 위형, 큰일 났사옵니다. 승려 수천 명이 황도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다 하옵니다. 뭐야? 가자! 법사뿐만이 아니오. 중광사와 홍호사, 그리고 홍화사의 승려까지 합세했다 하옵니다. 각 위의 대장군들에게 병력을 이끌고 이곳 동문으로 집결하는 기별을 넣게. 진즉 기별을 넣었사옵니다만 응답이 없사옵니다. 뭐야? 어디들 흙탕물을 뒤집어 쓰기 싫다 이런 뜻인가? 뭐냐? 그러면 내 혼자라도 대적해 줄 것이다. 가자. 위경은 우리 사찰의 폭건을 자해갈 소이다. 당장 성불을 부수고 황궁으로 달려가 황상폐하께 위경의 죄를 구하고 그 자의 죄를 징치해야 할 것이오! 성물 오시냐! 대역부도한 모부렁들을 저영하기 위해 거명한 것이오!